이번 주 감신마을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조교하는 게 좀 많아, 습보 조교가 많아졌고요. 조금 이제 패턴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수들이 이제 프리기수가 되면서부터 월요일 날 조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교의 패턴을 일요일 날 강한 습보 조교를 하고 월요일 날 컨디션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요일 날 점검을 하고 목요일 날 강한 조교를 하는 패턴으로 조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조교사 자체들도 워낙에 똑똑한 분들이라서 월요일 날 기수들이 습보 조교를 하지 않으면 이거 마리사 컨디션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기수들한테 습보 조교를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기수들이 강한 조교를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뭐 트랙라이더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관리사 트랙라이더들도 조교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트랙라이더 같은 경우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더 조교를 해야지만 자기의 연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고 일요일 날 하루만 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봐서는 제가 봐서는 한 7마리, 8마리 정도 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에 12마리를 탈 수 있기 때문에 12마리 타기에는 좀 어렵고 한 7마리, 8마리 정도 탈 것으로 보이고요. 장철 기수가 이번 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기승을 하지 않고 또 기승정지인 기수들이 의외로 좀 많기 때문에 중급에 있는 기수들이 상당히 많은 마필리에 기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수가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주에 간신마 3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의 26조에 출전하는 나노메타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일단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기승할 수 있는 애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일단은 데뷔전에서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약간 평범했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초반에 스타트에서 어깨 채찍을 때리면서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모래를 맞으면서 약간 뒤로 처지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바로 외곽으로 빼면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신마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장구 착용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망사 눈 가면, 그 다음 망사 가면, 제갈 놀러닌 제갈 아니면 큰 고리 계란형 제갈, 이런 제갈들을 많이 신청하면서 출전하는데, 이 나노메타나 마필들은, 나노메타는 장구가 없습니다. 장구가 하나도 없어요. 눈 가면 이런 것도 없고, 망사 가면도 없고, 제갈도 그냥 일반 제갈 쓰고 그만큼 말이 집중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딱 골랐던 마필이 6등급의 나노메타예요. 26조에 출전하는 일요일에 출전할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토요일에 기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노메타 집중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마필은 토요일에 7경주에 출전하는 톱클래스라는 마필입니다. 강성호 조교사가 요거를 이제 만들려고 나오는데 원래는 이 김기종 마주가 안병기 조교사 마방에 전적으로 다 맡겼던 마방입니다. 근데 김기종 마주가 좀 약간의 트러블이 있으면서 맞지 않으면서 이 강성호 조교사 마방으로 올라오면서 이걸 추천했던 마필입니다. 데뷔 전부터 강하게 팔렸던 마필이죠. 최근 경주력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그 전에 6등급하고 5등급에서 바로 입상했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 경주에 마필 자체도 좀 많은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 톱클래스가 선행형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인데 지금까지 입상에 실패했을 모습을 보시면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을 실패했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뚜렷한 선행형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교의 강도를 좀 더 올렸고요. 수요일날 관리사가 이제 구보 유주로 조교를 하고 보조주로 해서 이제 조교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일요일날 습보 조교를 하는데 의외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산 4등급 터치라인이라는 병합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약간 외곽에서 외곽 쪽에 있었는데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선행형 마필은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후로 월요일날 수요일날은 구보 이후로 조교를 했습니다. 요거 보면은 선행형 마필에 맞게 또 힘 있는 발걸음 또 다리에 힘이 차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이 마필을 보고 생기는 거 보면 이게 목이 이렇게 딱 꺾여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승자가 손으로 꺾었을 때 이게 반응하는 모습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프 클래스 이번 경주 1200m 적정거리 출전. 또 뚜렷한 선행형 마필이 없고 이동화 기수가 기승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만큼 활동적인 기대치 있는 톱클래스를 집중하셔야 되겠고요. 일요일날 구경주에 출전하는 챈슬러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이번 경주가 1200m의 경주 편성입니다. 최근 홍대호 주구사 마방이 완전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챈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스타트가 약간 늦은 게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추입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추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난번에 박우룡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을 했었는데 약간 스타트가 늦었으면서도 후미권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때 복귀 내용을 보면 이 마필 자체가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괜찮아졌어요. 그전에는 모래를 받고 이러면 약간 처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곽으로 뺐을 때 라스트에 올라오는 걸음도 괜찮았고요. 1200m 거리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외곽에 모래를 피하고 날라왔을 때 걸음걸이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요거 윤태혁 트랙라이더가 마무리 조교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선 2등급 온평가속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이 국내선 5등급 경주의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마필 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국내선 6등급의 2세 마필 자체들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국내선 5등급에 있는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중급 이하의 경주 편성입니다. 이 레이스도 보면은 13마리가 출전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가 없어요. 윤태혁 트랙라이더가 악벽기 그리고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잘 잡는 트랙라이더이기 때문에 이거 조교 너무나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뭐 박우룡 기수가 기승했는데 이번에는 기승자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경주 1300m 경주 편성 이 1분 21초만 뛰면 됩니다. 1300m의 이 5등급 경주는 1분 21초만 뛰면 돼요. 예전에도 한 3, 4년 전에도 21초면 1300m는 우승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필, 챈슬러라는 마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승자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잡을 수 있는 기수, 박우룡 기수, 그 다음에 박태종 기수, 이런 기수들이 기승했을 때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뭐, 신인 기수들이 탔을 때는 조금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인 기수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농땡이를 잡을 수 있는 기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기에서 농땡이 기질을 잡을 수 있는 기수들이 탔을 때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강신마 3등, 국내선 6등급에 출전하는 나노베타라는 마필, 그 다음에 한 마필 토요일에 출전하는 토플레스, 마지막 일요일에 출전하는 챈슬러, 이렇게 3등의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립니다.